아, 저도 이제 처하고 이제 항상 얘기를 했지만은 아유 뭐 그 한의사 있잖아요.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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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저 그때 그 따님들 이렇게 보면 한의사 따님들이 제일 좀 부럽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 유미도 그렇게 해서 좀 한의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가수를 한다니까 그냥. 그 한의사를 하려면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잘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아, 얘기해요. 아, 저는 근데 공부에는 솔직히 소질이 없었어요.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뭐. 네, 네 이게 제가 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아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막 공부하러 가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 말씀은 정말 다 잘 들었는데. 네. 제가 정말 되고 싶은 꿈, 저의 꿈에 관련된 거는 제가 말을 잘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이제 그냥 조금 엄마 아빠 눈치 보이니까 아 그냥 이렇게 그냥 글씨로만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처음만 하고 그래서 공부 안 했거든요. 네. 아니 공부라는 것도 네. 재주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공부의 재주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다 공부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특출난 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아버님도 중학교 때 이걸 발견하셨으니까. 근데 그 전에 공연이나 어디 다닐 때 같이 딸을 데리고 이렇게 네. 다니신 적도 있죠? 제가 네. 많이 데리고 다녔죠. 그럼 그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꿈을 키웠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적으로 아, 이때다 하고 딱 생각나는 때는 없어요? 원래 이제 제가 태어나서부터 그냥 아빠 피를 물려받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한 6살 때 이제 아빠 이제 공연하러 가실 때요. 예, 그때 예. 이제 아빠 차 뒷좌석에서 따라다녔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정확히 어떤 계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근데 비가 왔었거든요. 차 안에 있는데 비가 막 뚝뚝뚝뚝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혜연이 선생님 곡 중에 제3한강교라는 곡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혜연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가수 선생님이기도 네. 하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혜연이 선생님의 곡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네, 그냥 아기 때이기 때문에 노래만 들었어요. 근데 그때 딱 저는 그 음색에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 이런 까랑까랑하고 옷구슬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에 뭔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가수가 돼야겠다. 이런 사랑스러운 가수가 돼야겠구나. 그때부터 솔직히 좀 결심을 한 거거든요. 아.